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될게 뭐냐면 제가 이제 공을 가운데로 줄 거예요. 그리고 공을 가운데로 주고 나서 상대방 면을 봐볼까요? 면이 포인트인지. 자, 예를 들어서 공을 이쪽으로 줬어요. 이쪽으로 줬는데 제가 뭘로 잡을 수도 있을까요? 포핸드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뭘로 잡을 수도 있어요? 백핸드로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틀수 있는 건데 그건 너무 힘들고요. 일단 트는 것까지 일단 첫 번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뭐부터? 첫 번째 동작. 내가 공을 쳤을 때이 사람이 포핸드로 칠지 아니면 백핸드로 칠지에 대해서 한번 그거를 공을 한번 주고 나서 그거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그 다음 동작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봐볼까요? 여기서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동작을 했어요. 한 동작을 했으면 여기서 요거 이쪽으로 잡을지 이쪽을 잡을지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자, 내가 바로 쉬고 나서 다음 동작이 끝나는 게 아닌 다음 동작 그냥 가볍게 안 뜨게 밀어놓고 상대방이 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쪽 아니면 이쪽 잡는 거죠. 그러면 잡으세요.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둘 다시 뭐 였으면 둘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잡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민기를 먼저 해볼까? 오케이. 자, 우리 안 하시는 분 여기 옆에 서 있을게요.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제가 던져줄게요. 이렇게. 하나. 이러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둘, 셋. 그렇죠? 자, 셋, 넷. 자세는요, 제가 미리 보여줄게요. 원래 라켓으로 해야 되는데, 자, 줬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잡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자, 지금 볼게요. 잡았는데 어떤 느낌이야? 빨리 가야지, 그러면. 보고 있다, 다시. 하나. 그렇지. 한 번에 가야지, 한 번에. 하나, 오케이,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둘,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동작을 제가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 자, 미리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어디에요? 오른쪽. 그럼 미리 잡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디에요? 이쪽이죠? 그래서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놔주면 내가 어디를 잡아야 될지 예측을 해서 잡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볼게요. 그러면 봐봐. 이렇게 속여서 봐봐. 순간적으로 속이겠다 그러면 이렇게 잡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순간적으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죠. 그건 나중에. 이 잡는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연습까지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둘, 이런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치, 셋, 넷. 초구가 뜨면 안 되죠. 그리고 라켓이 너무 느려드는 게 바로 들어. 하나, 둘, 오케이, 셋, 넷, 오케이, 다음. 자, 그럼 이렇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자, 오른발로 들어와야지, 확실하게. 시작. 들어와야지, 확실하게. 하나. 딱 잡아야지. 그 다음에 잡았죠. 자세 취해볼게요. 자세를 취해볼게요. 취했죠? 제자리 왔어. 그러면 그냥 서서 잡아요. 근데 만약에 잡아보세요. 몸이 만약에 모자랄 것 같아. 좀 떼요. 이건 이렇게 알아서 하셔야죠. 오케이? 내가 몸에 왔어. 그러면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 다음에 오, 왔을 때.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준비. 하나, 둘, 오케이. 자, 하나, 늦죠? 다시. 하나, 빨려야지. 오케이. 안 맞아. 다시.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몸이 쳤을 때 얘가 딱 잡혀야 되는데 무너져. 예, 네, 복복 더 하고 상체 더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준비. 하나, 둘, 초구가 이렇게 뜨면 어떻게 이거 당하지? 하나, 이거 봐봐. 다시.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나, 이따가 할 건데 응용이에요. 자, 어디에요? 여기죠? 보복 무릎 꿇으래요. 근데 얘가 여기서 잡았는데 뭐 했어요? 속였어. 그럼 어떻게 튀어나가야지? 이렇게도 할수 있어야 되는 거. 아까 말한 게 이런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응용.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일단 기본적인 게 중요하죠. 자, 하나, 둘, 오케이. 다음. 항상 매 순간 라켓을 들어서 모여야 돼요. 잡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고 나서 숨어버리죠. 내가 자신 없게 쳤을 때는 숨어야 되지만 배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감이 생기고 길을 볼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됐어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하나, 둘, 셋. 라켓 빨리 들어. 둘, 라켓 빨리 들어. 하나, 둘, 셋. 스윙 짧게. 둘, 하나, 둘, 앞에 들어와 더. 하나, 들어올 때 이게 아니라 몸이 더 들어와야 돼, 확실히. 그 다음에 잡아야지. 몸이 들어온 상태에 잡아야지. 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왔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더 물러야지. 더 시작. 하나, 더 물러, 더. 다시. 하나, 더 물러. 더 뒤로 스텝을.
스텝을 물러라고. 그렇지. 다시. 하나. 언제 빨라져야 돼? 놓는 순간에 빨라져야겠지. 놓고 빨라지면 안 되고. 다시. 하나. 이렇게 잡아야겠지. 둘. 그렇지. 안 맞잖아, 타이밍이. 셋. 그렇지. 그렇지. 넷. 다섯. 그래서 선수들 보면요, 이게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옆에 있어.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 하고 있다가 얘를 어떻게 해요? 다리를 같이 어떻게 해요? 타이밍 잡는단 말이야. 하나, 오고, 같이 잡아야 돼. 같이 타이밍, 이렇게.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기처럼. 따로따로 놀아요. 그럼 힘이 어때요? 전달이. 안 되겠죠? 오케이. 발바닥 소리에 주의해라라는 거는 국가대표들도 하는 훈련이에요. 소리에 같이 맞춰라. 뭔가 타이밍을요. 자, 그럼 다시 해볼까요? 하나. 아까보다 어떻게 훨씬 안전해졌지, 뭔가? 맞추기 하나. 같이 뭔가, 그죠? 미리 안 나가고. 둘, 오케이. 하나, 둘, 봐봐, 또 안 맞잖아. 하나, 둘, 그렇지. 같이 맞춰야지. 하나, 둘, 하나, 둘. 더 들어와서 커트 잘해야 돼. 다음. 아, 공을 다 치니까 다 아웃 나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서. 끊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눌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끊어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얘 뿌리면 어떻게 돼요? 아웃 나죠? 어떻게 준다? 잡아준다. 커트 하자마자 이렇게 빨리 들어서 그대로 밑으로 잡아준다. 좀 더 뭔가 스피드를 내서 빠르게 한번 움직여볼게요. 하나, 둘. 자, 그리고 와봐요. 얘 스윙이 미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들어봐요. 보폭하고 있어요. 더. 자, 그 다음에 멈춰 계세요. 오면 땅 칠게요. 그냥 그대로. 미리 치지 마세요. 빨라 너무 스윙이. 얘가 사선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들어오면. 이렇게 치셔야 돼요. 뭔가 미리 나가서 미리 치는 동작이 아니에요. 자, 오면은 투. 그렇지. 다시. 발이 안 움직여요. 하나, 둘. 스윙 돌리지 마세요.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낮게 드는 게 너무 늦죠? 들어. 오케이. 둘. 나이스. 하나, 둘. 다리 왜 움직였어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 딱 멈춰 있다가 모자르면 스텝 밟으세요. 자, 대충 이 정도 방향이라는 것만 알면 뭐예요? 모자르면 나도 모르게 밟게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다 가서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한 줄 더. 자, 하나, 둘. 방향. 라켓 안 들어요, 빨리. 하나, 둘. 오케이. 다시. 하나, 둘. 나이스. 하나. 자, 속았어? 그러면 따라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하나, 둘. 다시. 라켓 드는 게 너무 느려. 언제 들 거야? 하나. 그렇지. 둘. 나이스. 자, 두 번째 단계. 아까 말한 동작이죠. 자, 하나 나와서 내가 일로 칠 줄 알았는데 잡았어요. 그죠?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안 주고 어떻게 써? 잡아서 속였을 때.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속여도, 아, 제가 절로 치는구나. 돌려서 치는구나. 그랬을 때 이 체중이 실려 있어도 순간적으로 차서 따라 나갈 수 있는 능력. 아까 말한 그거. 네. 여기까지가 원래 돼야겠죠? 하나, 둘, 그렇지. 자, 여기 준비해도 따라 나가야겠죠? 하나, 둘, 오케이. 하나, 이게 드는 게 느려. 자, 하나, 드는 게 아니라, 났으면 그냥 그대로 앞에서. 오케이? 하나, 그대로. 오케이, 다시,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당기는 게 아니에요. 앞에다 두는 거, 앞에다가. 자, 준비. 하나, 둘. 돌아가면 안 돼. 하나, 다시 그대로. 오케이. 하나, 빠르지? 다시. 하나, 둘, 오케이. 다시, 민규 옆으로 와봐. 이쪽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속였어.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그냥 밑에서 보여주면. 네, 언더. 예. 네. 이게 왜냐면, 했는데 이게 이 다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잡는 거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이렇게는 잘 못 나갈 거예요. 나갈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무리해서 치려고 하지 말고 뭐 해줘요 그냥? 얼마나 잘 속이겠어. 그죠? 그러니까 오면 뭐야? 정말 속였을 때는 내 예측력이 뭐 했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죠. 빗나갈 확률은 거의 많지 않죠. 어쩌다 한 번이기 때문에 뭐예요? 한 번씩 그냥 언더로 올려줄게요. 그렇게 막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뭐냐면
정말 좋게 쳐주면 괜찮겠지만 뭐만 하면 돼요? 안 나갈 정도만 따라가서 뭐야? 언더만 할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점이 뭐냐면 대고 일단 첫 번째 안 뜨는 거, 두 번째 뭐야? 이렇게 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못 잡았어요. 나도 뒤에 치잖아요. 뒤에 파트너가 뭐예요? 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 치. 그냥 내 안은 내 것만 잡아주려고 노력해주고. 오케이. 하나, 둘. 자, 원스텝 해야지. 하나 하고 원스텝으로 가야지. 그렇지. 하나 하고 상체를 봐봐, 민기 잡았지? 뛰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봐. 자, 숙이면서. 자, 잡아놓고 숙여. 그렇지, 이렇게 들어와야죠. 오케이, 다시 해보자. 자, 준비. 하나, 잡아주고. 그렇지, 다시. 하나, 잡아주고 숙여. 그렇지, 숙여. 다시 한 번 더. 쭉 들어와, 네트 파고 들어서. 하나, 쭉 들어와, 그냥 쭉. 오케이, 다음. 자, 하나, 세네. 일단 이거 봐봐. 내가 푸시 들어오겠다.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빨리 어떻게 해? 아, 그렇지. 너무 느려. 자, 동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뭐 숙여. 원스텝이야. 하나, 둘. 스텝 없어요. 그러면 뭐 했다는 거야? 여기서 앉아있는 힘을 전달을 못 시켰다는 거. 앉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확 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 그렇지, 떼야죠. 다시 해볼까요? 오른발 나와야죠. 빨리 안 해요. 하나, 둘. 쭉. 그치. 더 밀어야 돼. 다시 잡아봐요. 다시 잡아봐요. 밀어. 쭉. 오케이. 이렇게. 이 정도만. 얘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너무 잘 줬어요. 자, 준비해봐요. 잡아봐요. 잡아. 안 되면 언더. 언더. 그치. 그냥 언더에서 수비 한번 해줘요. 무조건 막 붙여야 되는 거 아니니까. 포인트는 뭐야? 속았을 때? 건드리기라도 해주자. 오케이, 그게 포인트예요. 자, 다시. 첫 번째 붙이고, 두 번째 잡아주는 게. 하나, 둘, 셋. 커트 좀 잘해보자.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얘를 툭 치면 안 되고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줘야죠. 눌러준다. 하나, 나이스. 둘, 눌러요. 다시, 공 키잖아요. 그치, 나이스. 하나, 라켓.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둘이 아니라. 더 빠르게. 자, 하나, 둘, 셋. 나이스. 하나, 둘, 셋. 나이스. 한 번 더. 눌러. 하나, 둘, 셋. 자, 이제 정말 빠르게. 자, 기본이 됐습니다. 정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다음. 더 빨리 움직여야겠지? 빨리. 자, 준비. 하나, 둘, 치. 셋, 넷. 자, 컨트롤. 다섯, 치. 여섯, 이거. 자, 더 들어. 나갔다 물렀다가. 여덟. 오케이. 하나, 아홉. 자, 왼발 타이밍 같이. 나이스. 라켓 들고 다녀. 하나, 점프. 다시. 넷, 둘. 하나, 둘. 타이밍 잡아. 하나, 둘. 하나, 둘. 들어오고 빠지고 커트 들고 라켓 들어. 둘. 나이스. 하나, 잘했어. 다음. 하나, 둘. 느려요. 하나, 둘. 라켓 드는 게 정말 빨라야 돼. 둘. 그렇죠.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치고 상체가 숙여져 있는 게 아니라 쳤으면 상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져 있어야 돼요. 네. 오케이요. 보면은 얘가 뭔가 제가 던져주잖아요. 던지면 어때요? 지나가죠. 지나가는 거는 여유 있게 쳐줘야 돼요. 편안하게. 기다렸다 보면서. 기다려서 투 보면서. 그치. 막 급하게 치지 말고. 기다려봐요. 빠르죠? 그냥 막 봐봐요. 지나 봐봐요. 멈춰 있어봐요. 멈춰봐요. 지금 더 빨랐죠? 다시. 하나, 기다려요. 오면 쳐. 오면 이렇게 딱 잡아놓고 가만히 있어요. 예. 다시. 하나, 기다려요. 둘. 그렇죠. 하나, 기다려요. 라켓을 안 들고 있으니까 그러지. 하나, 라켓 들고 있다가 오면은 그냥 툭 쳐주면 돼요. 오케이. 자, 들고 있어요. 오케이. 다시 빨리 들어요. 다시. 하나, 둘. 너무 느리다 동작이. 다시. 하나, 둘. 가만히 있어요. 오면은. 자, 한 번 더. 자. 당연히 높지.
완전 뜨면 안 돼. 그렇지, 나이스. 내가 빨리 하고, 동작 빨리 하고. 하나, 아이고, 컨트롤. 하나, 빨리 들고. 하나, 둘, 따라해볼게. 하나, 둘, 해볼게. 시작. 하나, 둘 말고.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말고.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시작. 셋, 그쵸. 다시. 하나, 둘, 셋, 나이스. 자, 남는게 조심하고요. 한 번 더, 자. 늦어요, 시작. 세요, 시작. 크게 세요. 하나, 둘 하고 셋이에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느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 오케이, 더 빨리. 오케이. 라켓 들어, 팔꿈치. 오케이, 다시 팔꿈치. 오케이. 오케이. 자, 살살 컨트롤. 그렇지. 한 번 더.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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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스텝 다시. 투 스텝 할 줄 알랬잖아. 셋, 다시. 하나, 둘, 원 스텝. 쭉.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나이스. 자, 세윤이 옆으로 잠깐만 와볼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 자, 볼게요. 자, 항상 내가 놓으면은 상대방이 치기만 할까요? 킹코? 치기만 할까? 모두 할까? 또 헤어핀 하겠죠? 그래도 내가 항상 봐봐요. 하나, 둘. 쟤는 헤어핀 놓는데 나는 항상.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어떤 상대한테 해야 할까요? 많이 치는 사람한테. 내가 얘를 놔보니까요,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첫 번째 뭐 하는 사람? 올리는 사람. 올리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정말 잘한 거야. 그죠? 그거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면 뭐야? 공격권이 일단 있으니까 그거는 제일 좋은 거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뭘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 났는데 뭐야? 툭툭 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태까지 배운 거를 해서 어떻게든 항상 잡아줘야겠죠. 자, 세 번째 유형. 어떤 사람도 있어. 또 그냥 또 붙이는 사람이 있죠. 내가 났는데 내가 뒤로 잡으려고 그러면 또 뭐 할까요? 놓쳐.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있어? 언더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하다가 놓고 치는 사람한테는 잡는 걸 하는데 내가 만약에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놓는 사람이야. 그럼 한 번 치면 뭐 해야 돼요? 내한테 붙어서 푸쉬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 들어서 푸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하나 주고 좀 길게. 자, 그리고 두 가지 있어요. 자, 네트에 붙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푸쉬로 들어가야 되고요. 공을 좀 어떻게 줬어요? 좀 길게 줬죠? 길게 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잡아야 되죠. 우리 흐리 만화는 미끼라고 불러요, 미끼. 어떻게 해야 돼요? 툭 주는 거예요, 길게.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지나가는 거 잡아주고, 네트에 짧게 붙였다든지 아니면 되는 스타일한테는 어떻게 한다? 뭘로 들어간다? 푸쉬로 들어간다. 그거 포인트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막 게임 때 아무한테나 하나 둘 이러면은 저같이 이렇게 잡고 있는데 놀까 안 줄까? 안 주겠죠? 뭐 할까요? 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빼는 사람한테는 다시 뭐예요? 푸쉬로 확 들어오란 말이에요. 예측해서 그걸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자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시. 하나, 그렇지. 셋. 다리 바꾸면 절대 안 돼요. 하나, 둘, 그 다음에 두 발로 가야 돼,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두 발 맞지 마요. 그냥 한 발만 하고 있어요. 하나, 방향만 보면 돼요, 방향만. 어디에요, 몸이. 그치? 셋. 왜냐면, 하나 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스텝 있잖아. 근데 여기서 또 밟으면 안 맞아, 타이밍. 다시. 그치? 셋, 오케이. 제가 동작하면은 뭐예요? 면을 얼로 봤다는 거예요, 게임 때. 그치, 여기로 봤다. 그러면 어디에요? 아, 일로 오는 것만,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아예 다 나가 있을 필요가 없다. 솔직히 제가 사이드로 주잖아요. 그래도 밥 안 줘봐요. 쭉 떼요. 쭉 떼요. 따라가서 라켓 들고. 라켓 들어야죠. 들어요. 쭉 떼요. 사이드로 줘도 어때요? 다 친단 말이에요. 가운데만 있어도. 어디를 나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아, 일로 오는구나. 예측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스텝 한번 밟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맞아요, 타이밍이. 다시 한번 더. 그치. 밟으면 되고요. 자, 어디에요? 오케이. 다, 아, 또 밟았어. 다시. 하나, 멈춰요, 그냥. 오케이. 둘, 그 다음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빨리 밟아봐요, 스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 봐요, 빨리. 하나, 빨리 봐요, 상대방을. 셋, 그쵸? 하나, 둘, 그렇지. 어디에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줄 수도 있으면 순간적으로 바깥으로 뛸 수도 있어요. 잘했습니다. 다음, 미니 셔틀 가죠.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오른발 빼야지. 그렇지. 셋, 다시. 하나. 셋, 다시. 하나. 셋, 다시. 하나. 셋,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볼게요. 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잖아요. 직선으로요. 근데 직선으로 치고만 갔죠. 근데 얘를 철 직선 주고 대각으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됐나요? 왜? 얘는 대각으로 많이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놓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움직여서 지나가는 공을 잡아야겠죠? 자, 이번엔 직선으로 많이 치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하나 있으면 직선 잡아줘야겠죠? 그냥 줬는데도 직선을 잡는 게 항상 직선만 잡는 게 아니라 이게 직선을 주고 나서도 대각으로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직선으로 한번 툭 주고 나서 어디 잡아요? 이렇게. 자, 주고 나서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안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얘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툭 잡아주면 돼요. 한 번씩. 그래서 상대방 볼 때 직선으로 많이 치냐, 세현님이 대각으로 많이 치냐, 민기가 얼로 많이 치냐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셋. 자, 주고. 하나. 자. 자, 그러면 우리 그냥 예를 들어서 대각으로 온다. 직선으로 줬는데 대각으로 치는 사람한테 한번 대비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이렇게 대비해야겠죠? 직선. 줬으면. 자, 직선 줬어. 내가 얼로 주는 거야? 대각으로 치는 거야, 이렇게. 자, 직선 줬어. 내가 어떻게 백핸드로 대각으로 나도 모르게 툭 친 거야. 그럼 이게 당하는 거야. 머리가 좋아야겠죠? 그렇지. 하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하게. 직선하고 직선도 잡고, 대각하고 주고 대각도 잡고, 다양하게. 정신 못 차리게. 다음. 세윤님 한번 해볼게요. 자, 직선으로 줘볼게요. 그럼 어디 잡아요? 상상해봐. 얘가 뭐 하는 거야? 얘가 안 칠 것 같지만 직선 놔볼게요. 안 칠 것 같지만 얘가 뭐 하는 거야? 툭 주는 거야. 그러면 낮게 들고 있어요. 얘가 제가 쳤어요. 그러면 이거 잡는 거야. 이렇게 한 번쯤. 자, 툭 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스윙을 항상 미리 움직이지 마요. 그냥 멈춰 있어. 그냥 제가 한 시간 있어도 가만히 있어요. 올 때까지 그냥 치지 마요. 예. 한 시간 있다 와도 오면은 오면 쳐. 오면 항상 다시. 다시 위에서. 하나. 어디 잡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사람이에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대각만 치네. 그냥 주니까 얼로 쳐요? 그렇지. 스윙하지 마요. 보고 있어요. 오케이. 하나. 너무 느리다.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 직선 주고 대각 둘. 오케이. 하나. 그렇지. 잡고. 자. 둘, 셋. 안 움직여도 될 것 같은데. 네, 제자리에 멈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다섯. 오케이. 여섯. 오케이. 자, 일곱. 이게 칠 거 아니에요, 그쵸? 여덟.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번에 직선 치는 사람. 이렇게 잡아야 되고. 자, 대각으로 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에? 게임하는 내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얼로 줄지 모르잖아. 그냥 직선으로 주는데 다양하게 주잖아요.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저렇게 줄 수도 있고. 다음. 오늘 가서 한번 써볼게요. 미끼로 그냥 주는 거예요. 막 너무 세게 치지 말고 그냥 안 뜨게만 툭 쳐요. 그리고서 판단해요. 아, 얘가 얼로 주는지. 슬라이스 배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을 툭 그냥 그대로. 그렇지. 너무 깎지 말고 그냥 면 보고 이제 툭 눌러주면서 다시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강약 조절 잘해야 돼. 셋. 오케이. 그러다가 툭 떨어뜨려 볼게. 민기야 그냥 앞에 툭 떨어뜨려 봐. 툭 그 순간적으로 멈춰. 순간적으로. 가슴. 그렇지. 이렇게. 한 번씩. 하나. 순간적으로. 둘. 이건 안 돼.
너랗게 들어서 높은 각에서 높은 각에서 하나 둘 안 돼 너무 길어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낮게 들어 빨리 둘 오케이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자 치고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자 아무데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낮게 빨리 들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빨리 안 봐 빨리 오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들어 하나 들어 둘 하나 들어 둘 빨리 하나 둘 자자 치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빨리 하나 둘 하나 둘 들어 들어 오케이 다음 자 파이팅 선생님 봤죠? 선생님도 한번 죽이는 거 해볼까요? 죽이는 거 힘을 하나 자 봐봐요 옆으로 가봐요 자 옆으로 가보세요 자 민기 급 브레이크 해야지 봐봐요 어? 여기 봐봐요 치면서 봐요 치고 자 한번 봐봐요 하나 둘 오케이 어. 자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나이스 확 그렇지 확 그래야지 상대방이 나 놀 거야 어? 잘했어 어, 탁 순간적으로 임팩트 하면서 그렇지 어 그럼 컨트롤 해야지 그렇지 너무 길면 안 돼 그렇지 나이스 이 정도만 어 그냥 힘 툭 빼주면서 떨어뜨려준다 이런 걸로도 포인트 많이 따요 선수들한테도 선수들도 워낙 수비가 좋기 때문에 민기 일로 와 형한테 셔틀 계속 줘 안 떨어지게 자세 낮춰서 알겠어? 여기 구부려서 앉아 여기 자, 여기다 계속 줘 하나 둘 자, 빨리 해요 하나 둘 셋 여기다 넣어 계속 넣어 다섯 칠 여섯 빨리 들어요 일곱 여덟 빨리 안 들어요 여덟 아홉 막 지나가잖아 아홉 열 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여덟 스윙 짧게 짧게 해요 왜 이렇게 스윙이 커 짧게 돼요 투 그치 하나 이렇게 들어서 미리 들고 있어야지 미리 그쵸 셋 미리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빨리 셋 넷 한 번씩 놓기도 하고 다섯 이거 위에서 놔야지 위에서 커트를 나 10번째 커트 위에서 둘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자, 치기도 하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드라이브만 잡는 거 시작. 하나, 둘, 빨리 안 해요. 넷, 다섯, 다섯, 치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들어, 넷, 들어, 다섯, 들어, 야, 내리지 마, 일곱, 여덟, 두 개 더, 아홉,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민기, 수고했어. 바로. 내가 펌핑됐어.